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아버님의 어머니 여기 앉으시고 윤서는 어디 뭐 레벨 테스트 받았구나. 지금 윤서가 목표하는 고등학교 제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한민고라는 고등학교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한민고는 아이들이 지원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한민고를 지원해서 만약에 우리 윤서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재수를 해야 돼요. 고입 재수해야 돼? 아 진짜? 왜? 어? 얘는 재수를 해야 돼요. 네, 학교를 배정받을 수가 없어요. 어? 서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외 교육청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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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위험하다. 고등학교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적을 한번 볼게요. 한 페이지 딱 넘겨보시면은 네. 윤서가 지금 71점 받았잖아요. 오. 이게 좀 치명적인데 제가 사실 이 성적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사실 지필고사가 90점을 넘긴 적이 있어, 수학. 90점 넘긴 적이 있냐? 두 번 넘기고 두 번 못 넘겼어요. 아. 90점 못 넘긴 점수는 몇 점이었어? 82점도 받아갖고 85점도 받고. 이봐.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랬구나.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서의 어떤 수학 실력을 놓고 본다면은 불복이 심한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수학 공부는 뭐 제가 가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 아.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 아이고. 늘 열심히 하는데. 기말고사 때는 한 100점 나올 수 있어? 지필고사? 자신은 없는데. 자신 없으면 안 되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컷 점수가 199.8이에요. 그럼 거의 올백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윤서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역량은 수학을 놓고 본다면 많이 부족하다. 아 이런 아버님 머리 싸맸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 특화형 인재여서 아이가 그래도 좀 달리는 곳에 가면은 이 아이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냉정하시다. 그 환경에 내가 가려고 하면 그 환경에 갈 수 있는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맞는 얘기네. 경쟁력이. 뭔 말인 줄. 저 완전히 공감 가는 얘기. 근데 컨설팅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아요. 그럼요.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그게 윤서를 위한 거예요. 더 절망적인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떨려서 열어보지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절망의 연속인데 요게 지금 제가 또 미리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올해 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풀었구나.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과정. 그렇지. 중학교 과정. 뒤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를 본 거잖아요. 뭐야 이게 수학이. 왜요? 왜요? 근데 왜? 에? 아, 뭐? 아니 더 떨어졌어? 질문할게. 쉬운 범위는 어딜까? 중학교 전체 과정. 그치, 봤잖아, 그치? 아, 많이 놀라셨겠다. 중학교 학력, 중학교 수학 범위에서 우리 윤서의 학력이 어떻게 되냐? 딱 93점인 거죠. 실력이 맞네.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네가 그래, 공부 안 했어. 근데 왜 안 했니? 공부 안 했어. 근데 왜 안 했니? 아니에요,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뭘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치열하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느낌이 저는 치열하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느낌이 저는 결과를 놓고 보면 맞아 방법이 잘못됐어. 저는 근데 이 말에 한 표예요. 저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치열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한민고를 목표한다? 깔판이라고 표현해? 왜? 밟히니까. 깔판이라고 표현해? 왜? 밟히니까. 에? 깔판이요? 깔아주는 거죠. 들어가서 깔아주는 거죠. 딱 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민국 비추다. 아유, 나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재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야. 한민국 목표가 아니야. 대학이 목표지. 응. 뭐를 그렇게까지 해. 아이고. 분위기가 안 좋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윤서야, 난 아까 그 선생님이 되게 서글프게 느껴졌거든. 너가 공부하는 걸 내가 제일 많이 지켜보잖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나도 이건 난 정말 엄마 나도 2시까지 공부하고 아이고 어떡해 내가 학원에서 그 예습하는 예습도 하고 학교 진도 따라가는 그 라이트로 다시 다 풀고 엄마도 봤잖아 시험 끝나고 친구랑 놀진 하고 내가 한강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냐고 나도 밤늦게 거기 가서 분수 보고 놀고 싶었는데 내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손을 뜯어가며 사실 어? 머리를 쥐어서 짜매며 공부한 거를 어떡하냐 아버님 괜히 미안할 것 같아 나 때문에 이사 다니는 또 가족들도 미안하고 아니 나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어딜 가? 어디를? 한빛 아니야 오기로 가면 안 돼 윤서야 대학을 가자 그래 한민구도 대학 가려고 가는 거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겠어 나 너무 슬프거든 우리 윤서가 의지가 꺾인 게 아니고 의지가 더 다져져서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 근데 윤서만큼 부모님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아버님도 보니까 약간 좀 운전하시면서 촉촉하게 눈시울도 붉은 눈가가 촉촉하세요 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은 그렇게 아 돼요? 자식한테 장사 네. 없어요 육군은 사람 아닙니까 더 멋져 보이세요 아니 어떠셨어요? 어떻게 장막을 내려놓으세요 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제일 속상하시지 미안 제일 미안한 것 같더라고 저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게 네, 제가 대해서 옮겨 다녀서 아이고 괜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전혀 아니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미치겠네 어떡해 눈물이 나네 근데 왜 너무 사랑해 아빠가 아빠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진짜 내가 네. 일단 좀 다들 이런 분위기에서 초치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아까 그 컨설팅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성적표는 네 스토리를 궁금해하지 않아 그치. 그건 좀 냉정하지만 좀 인식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앉아있는 게 구구가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를 매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매일 50번씩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지 50번이나 쓰려고 하면 근데 너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 아니요. 네가 지금 하는 행위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아마 그거일 거야 아 3분의 2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는 게 네. 좀 약간 쓸데없는 고집처럼 보이는 게 있어 뭐지?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것도 용기거든 근데 여전히 내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앉아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성적 올리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계속 그 방식 그대로 나는 혹시 지금 한민고에 대한 고집에도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좋게 말하면 우직한 건데 네.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민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네. 우리가 지금 한민고를 주제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윤서가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저의 지금 고민인 거예요. 한민고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어? 한민고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학교 가는 건. 안녕하세요. 안녕. 3주 남았는데 올려야 될 것은. 우리가 71점에서 만점까지 가야 되니까 29점을 올려야 된다고. 너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서와의 관계 공부했어요? 그거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0보다 크면은 2개고 0이면은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중근을 가릴 조건은? 4의 AC가 0.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지. 이유를 모르고 암기를 하면 너의 생각을 막어, 공식이. 정말이야. 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를 항상 궁금해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왜 이 참수는 이걸까? 일 참수와 다르게 다 궁금한 거 이걸 모르니까 보험성이 일단 제곡을 했을 때 좌우 대칭이 일어난다. 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일 때 중근을 갖는가? 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완벽하게 한번 설명해봐. 직선과 이참수가 만난데 A값과 B값을 구해서 두 개 더하시오. 이 문제. 거기 합과곱을 왜 쓴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거기 합과곱 쓴 이유가 뭐야? 이거 이퀄 0이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 방정식은 얘 이퀄 0이야, 얘 이퀄 0이야, 아니면 딴 거야? 딴 거. 딴 거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한 거야, 지금. 약간 암기하는 습관이 약간 남아있어. 외워서 연습해서 그래. 너 아까 처음에 여기서 갑자기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했잖아. 그치? 항상 왜라는 질문을 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어? 이게 뭐지? 윤서야, 100점을 맞기 위한 정승재 생선님의 선물. 생각의 사고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대로 내가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거를 쭉 채우는 연습을 많이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화이팅! 에이씨가 루트 13이므로 A의 잠 이건 뭔 소리지? X좌표 차이는 아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분의 3, x 마이너스 3 제곱. 정답 9.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약간 불편했었던 부분을 나한테 얘기할까? 아, 모르는 것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 너 이거를 너무 괴롭게 해놨잖아, 지금. 그치? 윤서가 계속 이렇게 실수도 많고 틀리는 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는 어렵지 않지, 그치? 할만하잖아. 문제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실수까지도 줄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프를 언제나 그릴 수 있도록 하자. 시각적 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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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식. 아, 뭔가 좀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프랑 바꿔서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위로 볼록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로 하면 솔직히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약간 편해. 다른 장점. 이해했어?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계속 이런 시에 나오, 이렇게 나오고 0, 마이너스 3.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a 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상수항으로 보지 말고 그림 그려봐. 얘 어떻게 생겼어? 이거만 보면 일단 아래로 너무 잘했어. 지금 어제와 오늘의
윤서는 완전 다른 윤서야. 이 느낌만 완벽하게 있으면 윤서는 무조건 만점이야 정말. 윤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뿌리 한 거 보니까 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던데 왜 그렇게 한 거야? 그 꼭지 점거할 때 여기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 여기 봐, 이거 뭐하는 게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있었잖아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정승진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각적으로 봐. 어? 0.5네. 아 근데 사실 문제를 보면 뭔가 아무 생각이 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걸려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윤서야. 2는 4-1. 아, 그러니까 이해. 뭔 소리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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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얘들아. 너 막내 아들이잖아.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야, 문제를 먼저 읽고 그려지는지를 봐야 돼. 나 양수니까 어. 이런 모양. 어. 여기를 알아요. 얼만데? 4. 어디가? 이거 B. 왜? 왜 4야? 이 그림을 보라는 얘기야. 내가 윤서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 그림을 보라는 얘기. 이 그림을 보고 푸는 건데 이 길이 2를 오른쪽으로 갔으니 이 점의 좌표는 두 칸 왼쪽으로 가면 위로 세 칸 가잖아. 9. 그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9야. 재밌지? A의 값에 의해서 양수 2년 이 지어야지.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성적을 공개할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 과연 목표 성적에 도달했을지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혜진 씨 연기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연기자입니다. 잘해볼게요. 근데 의외로 혜진 씨가 숨김없이 의외로 혜진 씨가 숨김없이 진짜 장착했다. 너 표정 아, 나 저게 제일 싫어. 너무 싫다 진짜. 아, 너무 싫다 정말. 아, 됐어요. 나도. 성규 씨 봤어요, 그새? 네. 진짜, 진짜 이거. 근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짜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 괜찮고. 일단 윤서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100점보다 더 행복한 일이니까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원래가 71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하. 몇 점은 받아야 내가 용서가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85점. 85점? 네. 85점. 예. 그렇다면 제 표정은? 생각나길래 저런 표정이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93점 나왔어. 안 나와도 93은 나왔어. 93점. 나왔어요. 좋습니다. 도전하세요. 윤서 학생 최종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40일 만에 71점이었던 윤서의 수학 성적은 몇 점이 됐을까요? 공개합니다! 나 될 것 같아. 아 근데 98점이라면 막 95? 자, 성인이라서 중간 거다 71점. 진짜. 90을 넘었으면 아니, 좋겠다. 아, 90 무조건 넘었어요. 무조건 넘었다. 90 무조건 넘었어. 하지만 85여도 만족합니다. 85점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전 85점 안 나올 것 같다. 90 넘으면 나한테 83이어도 잘한 거야. 90 넘으면 나한테 90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
괜찮네. 잘했어, 잘했어. 내가 93 얘기했잖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 축하해 윤서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와, 너무 잘했다. 아 근데 92점 진짜 잘했죠. 두 문제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 실패. 두 문제 틀렸기 때문에. 아 성공 아니었네. 아니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아, 근데 농담을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나왔죠. Ready?